아, 마지막 방송이었을 거야. 아마 마지막 방송 때 제가 그때 별명이 화학왕이었어요. 화학왕. 그때 화학왕? 화학주들이 워낙 잘 맞춰서. 근데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학주는 지금 원소기호 외워야 되는데 저 원소기호도 못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화학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화학주 세 개를 얘기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한유화하고 SK 머티리얼즈 5년 전에요. 네. 근데 LG 화학까지, LG 화학은 아무리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LG 화학까지 해서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종목들을 딱 보니까요. 아, 이게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게 지금 다시 출연하려고 보니까 이거 다시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SK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저도 몰랐죠. 당연히 제가 네. 알았으면은 예, 여기 여러분하고 같이 안 있겠죠. 예, 그럼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보시면은 아 이게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SK 머티리얼즈는 화학 중이도 하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슈도 있고요. 합병 이슈도 있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얘기 들을 때 잔잔하게 이렇게 갔을 때 대부분 다 포기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언제 갑니까? 이거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훨씬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았다. 네. 그 다음에 대한유화 마찬가지로 화학주였는데 이 종목도 정말 천지개벽했죠. 천지개벽했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죠. 근데 물론 중장기 유망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한번 부침이 있었죠. 이 종목도.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혹자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5년 동안 종목 놔뒀으면 다 수익 나지. 근데 다 수익 안 나요.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할 거에 대한 관통하는 얘긴데 아. 벤치마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벤치마크.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얼마가 났든지 간에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나 한 5% 수익 났어, 3% 수익 났어, 15% 수익 났어. 그냥 절대 수익률만 얘기하는데 절대 수익률 할 거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냥 파생 상품 해야죠.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내 종목이 얼마나 초과 수익률 기록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잘해봐야 60% 올랐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한 300에서 400%. 그럼 이제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해서 월등하게 비트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 종목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솔직히 제가 이데일리 출연 안 해가지고 제 수익률 종목이 없어요. 없어. 네. 가장 최근 게 5년 전이라서 네네. 얘기 드리면서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중장기 투자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팀닥터K에서 제가 맡고 있는 포지션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섹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벤치마크 대비해서 내가 얼만큼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배워가실 수 있고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하고 벤치마크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중장기 종목 어떻게 선별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자세히 얘기 드리는데 이거 얘기 계속 하고 싶거든요. 네. 오늘 밤 셀 것 같아요. 이거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제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한유화와 SK 머티리얼즈를 예로 들면서 중장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네. 포인트로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영화 빅숏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거기 크리스천 베일이 역할했던 그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채권 매도를 왕창 했어요. 이분은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겠습니까? 채권 매도라는 거 뭐겠습니까? 채권이 매도.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대하고 멀리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이런 투자들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란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텐데 네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하잖아요. 네. 네.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채권 투자할 수 있습니까? ETF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 ETF, 국내 ETF에 또 종목이 있으니까 그것도 네.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